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우리들은 또 이렇게 74년 동안 막혀있던 곳을 우리가 이렇게 와서 구경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개무량하고 참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이로 갔습니다. 그런 시위 같은 게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한데 뭐 대통령이 가까이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입니다. 뭐 치안도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. 청와대 뭐 공약을 했으니까 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너무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전하는 비용이 적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. 그걸로 그 돈으로 조금 더 돌아볼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.